우리 담벼락에는요, 호박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늦게 해서야 이제 호박이 열리기 시작해요. 호박이 이렇게 호박이 이제 열리면 따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다 그냥 호박이 이렇게 담 밑으로 주저앉아 있어요. 뭐 여기도 있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두 놈이 앉아 있어요. 호박이 두 놈이 앉아 있어. 아이고 호박들이 여기는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죠. 또 위에도 달려 있어요. 호박이 여기도 두 놈이 달려 있어요. 둘이 두 놈이 달려 있죠. 여기도 계속 잔잔한 게 계속 붙어 있고 여기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죠. 두 개가 계속 붙어요. 이게 다 애호박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이제 우리 담벼락에서 이렇게 안에서 나온 것들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늙은 호박이 많으니까 이제 애호박일 때 따서 이제 호박이 없을 때 먹으려고 따서 비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애호박이 달리면 여기는 또 벽에 걸려 있네요. 이거 이제 가축 사료도 쓰고 애호박은 이제 야채 박스에 넣어서 호박이 없을 때를 이제 대비해서 여기에서도 두 개 땄어요. 저기 또 하나 더 있네. 저것도 따야 되겠는데. 저기도 매달려 있어. 애호박이 하나 붙어 있네. 애호박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산기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이쁜지, 꽃이. 꽃이 곱죠? 곱게 피었어요. 나팔꽃이. 아유, 이렇게 이쁠 수가. 나는 이 색깔이 참 이뻐요.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참 이뻐. 색깔이 보랏빛인데 참 이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앞집인데, 이 탱자가 이렇게 엄청 열렸죠? 유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탱자는 먹지도 못하고 어디다 쓰는지 몰라. 탱자가 엄청 열렸어요. 노랗게. 이 탱자 씨를 좀 받아다가 심어볼까. 아이고, 이 꽃 피는 거 봐. 이쁜 꽃이 엄청 피었어요. 우리 유자나무는 아직 많이 열렸는데 익진 않았네, 아직. 이제 고구마밭이에요. 우리 고구마밭 사이로 마늘을 하고 마늘 심어놓은 게 보이네요. 저 여기는 다 고구마밭이에요. 저 고구마 캐려면 또 힘들죠. 저쪽까지 마늘 심어놓고 고구마밭. 우리 고구마밭이 보이네요. 저기 아까 그 유자나무 밑에까지 다 고구마밭이에요. 고구마 마시고 여기는 이제 마늘 심은 데예요. 고구마 밭 옆에 마늘 심고 여기가 우리 밭에 마늘 밭이 있고 고구마 심고 이건 이제 양파 심으려고 또 파고 있는 중이에요. 고구마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구마가 11월 달까지 추수를 해요. 고구마가 추수를 해야 되고 감도 아직 덜 땄어요. 호박 따야 되고
호박은 11월까지 계속 열릴 거예요. 고구마도 11월까지 계속 밑이 들죠. 우리 염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도 가는 길에 전부 호박들이에요, 호박. 아이고, 다 숨어 있어요. 우리 호박이 그냥 이렇게 사방에, 호박판이에요, 호박판. 이번에 그냥 아무데나 호박을 갖다가 묻어놨더니 씨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호박을 엄청 많이 따가는 거야. 아, 여기도 호박이 보이네요. 여기도 호박이 보여. 다 숨어 있어요. 요즘은 집에다가 한 호박을 열댓 개 따놨는데, 늙은 호박. 가축 사료로도 쓰고. 아이고, 이게 뭔 꽃이야. 꽃이 예쁘죠? 이쁘게 폈어요. 여기도 고구마 밭이에요, 고구마 밭. 저 긴 밭도 다 고구마 밭이고. 여기도 고구마 밭. 얘는 깨 비었던 자리고. 여기도 고구마 밭이에요. 에휴, 고구마 밭. 예, 깨비었던 자리에가 이제 호박들이 명쿨이 굴러다니네요. 호박이 깨비었던 자리에서 이제, 아, 호박이 보이죠. 아, 호박이 이제 자라면 따서 이제는 지금 당장 먹기도 하고 따서 이제 저장도 하고. 아, 야채 박스에 넣어두면은, 호박 사지 않고 한참 먹죠. 이웃도 나눠주고, 호박은 많으니까. 호박, 고구마는 수확하면은 이웃하고도 나눠 먹고. 아, 여기가 유자가 열렸어요, 유자. 아이고, 유자도 더, 에이요. 주렁주렁 열렸죠. 이건 100년 된 유자 나무예요. 엄청 크죠. 이 나무, 이것은 이 집에, 이 염소장에서 사람이 옛날에 살았을 때, 이게 100년 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아이고, 많이 열렸네. 아이고, 여기도 감이 열렸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 옛날 사람들이 심었던 거. 유자. 많이 열렸네요. 에,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삼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이제 갈 때는 이제 집에 따놓은 호박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따가지 않으려고 그래. 아, 여기가 저 산을 보고 기도한 자리예요. 아.